자파명리 시작하겠습니다. 품절남 강원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너 왜 품절남이야?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파주 강원 선생님에서 또 바뀌었네요. 네. 막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도도남 지사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냥 죽돌 나와 네, 있습니다. 그냥 나와 있습니다. 네. 왜 품절남이시냐면요. 그 저희 기초반 시즌 4 강원 자파명리 오프라인 강좌 오픈했잖아요. 순식간에 마감됐거든요. 어. 아, 그때 우리 여기서 광고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세미나반도 바로 마감됐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 그 소식은 또 처음 듣네요. 네, 그 뒤에 이제 빈 자리 없냐? 앉아서 듣겠다. 바닥에 앉아서 듣겠다. 지금 있으신데 그래서 아마 내일. 뭐 지금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또 2차 모집을 그러니까 결혼이 약간 발생했는데 그걸 잠깐 오픈을 할 거예요. 공지를 했거든요. 그때 아마 또 난리가 나지 않을까. 품절 날미시고요. 전 방금 결혼이 약간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결혼? 예. 그래서 강원쌤이 결혼이 약간 어디선가 발생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군요. 아직 마취가 좀 안 풀려가지고요. 아, 지금 말이 잘 안 되는데 결원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지산 선생님께서는 왜 도도하냐면 연락처를 안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싶어서 줄을 서 계신데 아니, 절대 대한민국 인터넷을 어떻게 보고 어차피 다 뚫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찾아낸 노력을 그렇게 해서 얻어야 한다 이 선생님은. 그렇죠. 죽돌은 그냥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저번 주는 부득이 제가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예, 강원 선생님과 죽돌님과 그때 오신 반장님께서 대본에 충실하게 광고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편집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대본의 힘이죠. 애드립 하나 없이 네. 참고로 저번 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자면은 네. 원래는 광고를 안 하기로 했어요. 승기가 갑자기 아파서. 그런데 강원 선생님이 야 이거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편집 뭐 할 얘기도 별로 없고 아 오프닝이 따로 없어서 어색하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항상 잡담하고 시작하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근데 뭐 어쨌건 충실히 홍보를 해주셔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멤버십이 네네 가입해 주신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지금 이 순간에도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 뭐 특혜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주인공인 강원 선생님이 또 저번에 뭐 없나라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죽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월급쟁이고요. 너는 월급이라도 받잖아, 너희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은 다르십니다. 강원 선생님 달라요. 인센티브 제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오프라인에 강의하실 때도 그걸 뭐라고 하죠? 수업료? 강사료? 뭐라고 해야 돼? 되게 저속한 단어 같아서 뭐라고 해야 돼? 뽀지? 뭐라고 해야 돼? 그게 더 저속한데? 차라리 수업료 강사료가 더 나은데? 그래, 뽀찌나자. 네, 뭐 물론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강좌별 결제 안 하셨어도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셔도 다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근데 팁을 또 하나 더 드리자면 멤버십 가입하시면 강원 선생님이 벙커에서 하신 다른 강의들이 또 많아요. 아, 많죠. 예, 전복과 반전의 순간부터 뭐 와인, 축구, 뭐 별의 별걸 다 하셨고 대중문화사도 지금 하시고 계시고 예, 그런 걸 이제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강원 선생님 바가 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들으시면 강원 선생님 지갑은 또 두둑해지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원 선생님 강의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벙커 멤버십으로 그치. 가입을 하는 게 더 이득이다. 마치 저희가 강원 선생님을 파는 것 같지만 네. 더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네. 저번에 호해 강원의 좌파명리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 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잠깐 들어보시면 무슨 소린지 아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면 가입했을 때 가입 경로에 팟빵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라디오 좌파명리라고 정확히 적어주셔야 네. 네, 참고가 됩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사장님께 캡처를 해서 보여줄 거거든요. 네. 참고로 저희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히 적어줘야지 파파이스를 네. 통해 가입했는가 그렇지. 이게 더 센가 아니면 네. 강원의 좌파명리가 더 센가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판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진지하게 승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쯤 할까요? 강원 선생님 계속 부끄러워하시는데 지금. 약하면 펴봅시다. 약하면. 네, 오늘은 니팔자가 어때서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또 예고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 우짜요님의 사연이었죠. 영화 감독이시거나 혹은 이셨던 우짜요님이 남겨주신 사연이 좀 화제가 됐어요. 네. 그 에피소드가 나가고 꼭 좀 나와주시라는 많은 네. 분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섭외 만전을 기하긴 했습니다. 제가 복귀를 해서. 근데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뭔가 오늘 왜 이렇게 근데 병원 들어갔다 오더니 주사 이상한 거 맞고 온 거 아니냐? 이상 기능이 이상해. 아, 제가 응급실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너는 지금 우재현이 보이지 않니? 우리가 귀신을 보는 눈이 생겼나? 예. 네, 섭외 성공을 했고요. 지금 앞에 나와 계십니다. 예, 계속 웃고 계세요. 네. 네. 이 사람들 도대체 뭔가. 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지금. 네. 네. 우짜요님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우짜요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 분들이 막 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것도 보셨죠, 우짜요님. 막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안 나오실 것 같았어요. 되게 불안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결심을 또 하시게 되셨는지. 아, 지금 사실 앞에서 읽어주셨는데 네. 지금 상당히 부끄러운 게 저는 조용히 묻어가려고 네.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조용히 묻어가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좀 솔직하게 썼던 글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공개될 줄은 좀 몰랐는데 네. 공개 수배가 되자마자 네. 굉장히 놀랐어요. 제목 보고? 네, 되게 놀래고 아, 되게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네. 아니 감독이면은 자신감 있게 저 이제 잘해요라는 이런 부분으로 좀 어필하고 싶은데 되게 의욕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게 혹시 좀 아유 잘 나왔는데 뭐 네. 미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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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궁금할 리가 없죠. 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공개 수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이렇게 즐거운 기회를 꼭 잡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양 감정 속에서 막. 충돌하다가 연결이 돼서 네. 나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사연을 좀 읽어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죽돌님이 또랑또랑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닉네임 우짜요님. 제목 이제는 제 분수에 맞는 꿈을 꿔야 할까요? 1978년생 10월 27일 축시생 무오년 임술월 임술일 신축시입니다. 저는 영화감독입니다. 아니 영화감독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래저래 준비하던 영화들이 엎어지면서 자존감을 잃은 저는 아직도 준비 중이냐고 묻는 지인들을 피하게 됐고 언제부턴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저를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술일주이자 임임, 술술, 병졸인 저는 자존심이 상하면 마음을 숨기거나 아예 숨어버리곤 했거든요. 사실 영화는 제게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재능도 존재감도 없던 제가 단편 영화들을 만들게 되면서 국내외 영화제들의 초청을 받고 운 좋게 작은 장편 영화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1999년, 22살 신금대운이죠. 부터 시작되어 2006년, 29 기토대운 병술년입니다. 에는 작지만 극장 개봉을 했고 그 사이에 준비하던 영화가 엎어지긴 했지만 2009년에도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가 작게 개봉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토대운으로 인한 축술미 사명 때문이었을까요? 점점 늪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하면 될 거란 생각에 열심히 했지만 숲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더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짧은 기간 동안 눈에 초점이 맞지 않기도 했고 꽤 오랜 기간 동안은 숨통이 막힌 듯 갑갑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안 좋은 사건 사고 또한 많았습니다. 그렇게 늪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릴 때쯤 명리에 관심을 가지고 만세력을 보니 제 지난 대운이 기미대운으로 안 그래도 흙이 많은 제가 관성의 흙더미 대운에 깔려 있었더군요. 게다가 자식과도 같을 작품을 내놓지 못하는 게 지장간에도 없는 식상, 목 때문인가 싶어 한동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목 대운이 60대 후반에야 들어오니 미혼인 저는 평생 진흙탕 흙더미에 깔려 작품운도 자식운도 약하겠구나 싶어 꽤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없는 목 아쉬워 말고 곧 맡게 될 불의 대운을 준비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무오 대운부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예술 장르를 접하고 조금씩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김희대운 때 돈 한 푼 없어도 오직 영화뿐이었던 제게는 사실 큰 변화였고 오직 곧 밝아올 화대운을 준비하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껏 시도했던 어둡고 무거웠던 영화 장르에서 밝고 가벼운 장르로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준비하던 영화가 또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직 춤까지 하고 있는 무토대운 시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다짐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제가 혹시 헛된 꿈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혹시 저의 화대운이 제 영화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영화를 접고 제 분수에 맞는 꿈을 꿔야 할까요? 죄송하게도 사실 새벽 1시 반쯤 태어나 자시일지 축시일지 정확하진 않지만 혼자 공부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영화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강원쌤께 여쭤보고 싶어 글 올립니다. 그리고 영화감독들 명식의 특징이나 오행별 영화 장르도 궁금합니다. 방송 언제나 감사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짜요님이 그래도 이렇게 명리라든지 뭐 타로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많이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글 쓰거나 그리고 네. 제가 사실 솔직히 소통하는데 약간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랑 그거를 통해서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보여가지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캐릭터 만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공부를 이거저거 좀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죠. 맞아요. 실제로 저기 이런 제 명리학반에도 영화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네. 캐릭터들을 어차피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해야 되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결혼시키고 이혼시키고. 살렸다가 바로 다음 시에 죽였다가 막 그러잖아. 죽었다가 다시 살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데서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을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캐릭터들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명식들도 이제 좀 당연히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뭔가 그런 지난 한 2009년 이후로 이렇게 뭔가 좀 뭐랄까 일이 좀 안 풀리면서 영화 쪽 일이 왠지 이렇게 이 명식을 보고 있으면 그냥 스스로 그냥 답답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답답하긴 해요. 네. 아 일단 네. 시작부터 네. 답답하실만하다. 근데 네. 그럼 뭐 냉정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뭐 뻥치 뭐 하나. 서로 다 선수들끼리. 근데 오늘 저도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해 드렸듯이 우짜요님의 그 또 영화인으로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네. 영화와 명리학, 혹은 영화 감독들의 명식과 이런 것들을 좀 나름 제가 정말 우리 그 이 자파명리의 라디오 자파명리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준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어야 될 텐데 도움이 되고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래야 될 텐데 이번 에피소드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우짜이님이 78년 10월 27일 축시생. 근데 이제 이 자시생일 수도 있고 축시생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걸쳐져 계시는데 무오년 임술월 임술일에 신축시 혹은 경자시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시간상으로도 축시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지금 살아오신 어떤 그 내용으로 보더라도 경자시보다는 좀 신축시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간이 좀 불분명한 거를 이렇게
사주를 보실 때 뭐 부모님이 뭐 먼저 돌아가셨냐, 뭐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냐, 뭐 잠을 오른쪽으로 누워 자냐. 여러 가지 비방들이 있죠. 비방들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그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분 말씀을 그냥 이분이 이제 축시라고 이제 써주셨기 때문에 그냥 경자시는 좀 배제를 하고 그리고 경자시가 되면 뭐 사주가 뭐 그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강원 선생님 의견에도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경자시가 되면 좀 더 사주의 구조가 힘이 더 있는 이제 형국이 돼서 어려운 난관에도 이렇게 막 뒤로 숨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신축씨가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신축씨인 걸로. 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자씨가 되면요. 이제 이 자수가 겁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관이 무토술토술토 병관만 깨끗하게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살 혼자 정관과 편관이 섞이는 게 없죠. 이렇게 편관만 이렇게 딱 모여 있게 되면요, 관계에 있어서의 샤이함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편관은 뭐 자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뭐 되는 일도 없고 가진 거 없어도 뭐 나가서 뻥치고 막 좀 가오도 막 잡고 허세 좀 부리고 너 그게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거의 반사기꾼이네요. 사기꾼 아니지. 나는 지금 뭐 난 좀 뭐 안 된다고 사람이 있잖아. 뭐 인상 찌푸리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그 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없어도 지르는. 좀 없어도 뭐 좀 뭐 없으면서 있는 척 해라는 게 아니라 뭐 없어도 뭐 내가 꿀 게 뭐 있는데 이런 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영화판 이런데 이런 사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화판이라는 게 정말 엊그저께 손가락씩 받는 애가 오늘부터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그런다고. 나 그런 경험 너무 많아. 그렇겠네요.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입 열면 여러 다쳐. 근데 여러 사람의 앞과 뒤를 다 보셨겠네요. 그럼요. 진짜 정말 어느 그룹에 비들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반이 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런 영역에서 사실 좀 특수한 영역이죠. 이 바닥이라는 데가 다른 그 직업군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결코 이렇게 그 여기 소침하게 다닐 이유가 없다. 저는 관사론잡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딱 오늘 처음 오자마자 도착하시자마자 받은 느낌도 그렇고, 이거는 이 퓨어한 평간의 느낌이 아니다. 깨끗한 평간의 느낌이 아니다. 그래서 거의 보자마자 신축 씨가 그게 확실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 포인트는 결국 이제 우리가 명식상으로 보면 이 임술월 임술시 그러니까 임수가 술을 축토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짜 정말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의 뭐랄까 허를 찌르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흔히 임수가 가을 토인 술월에 축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그 찬 기운으로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산 선생이 소개 저기 설명해 줬거든요. 경자시일 경우에는 방금 강원 선생님이 말하시는 어떤 허를 찌르는 뭐 그런 게 좀 없을 텐데. 네. 이제 이 술이라는 글자는 원래 화고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뜨거운 그리고 옆에 이제 모년이기 때문에 오화가 이 작용을 뜨거운 작용을 더 가속화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자연님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어떤 식상이라는 글자가 좀 부족하시거든요. 사주에 대해서. 그러려면 결국 저 오술, 인오술을 합을 만들어서 임목을 끌어
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호술로 이렇게 끌어 당겼을 때 또 역시 화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요. 그 북극곰 수영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북극곰 수영대회.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휴 저 참 바다에 왜 뛰어들지? 이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굉장히 즐거운 거고. 그 숙제 들어가면 따뜻하대. 예. 우리 보는 사람만 추운 거. 예, 보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주적인 어떤 제 견해로 겨울은 원래 추워야 그게 좀 타당성이 있는데 약간 더위가 느껴지는 오히려 이상기온이네요. 뭐 이상기온, 예, 요즘 너무 더운 것도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약간 남다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내 몸 가지고 바닷가에 겨울에 뛰어드는 게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그러게요. 그게 옆에서 볼 때는 약간 독특한 세계관과 사고 내지는 그런 것들이 약간 그 낯선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상기온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통상적이지 사주는.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니 사주는 뭐 어차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이렇다라는 거고 예,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이분의 사주에 이제 의미가 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덥다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그리고 조우상으로 굉장히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래서 불이 모자라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연지 오화 말고는 없어 보이니까.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지지에는 굉장히 그 밑에는 충분한 화가 그야말로 이렇게 제대로 된 틀을 갖추어서 지금 사실상 있으니 불이 막 숨어 있네요. 이것을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면 안 되고. 역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제 월주와 일주를 구성하는 임술이라는 그 글자겠죠. 이 임술이라는 글자 저는 참 재밌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여성이 임술을 일주 월주를 났을 때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이거 굉장히 강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단 임술은 한 일주나 월주 한 개만 갖고 있어도 이런 거 있죠. 예. 우리 좀 사는 집안이 그냥 망했어. 뭐 전쟁이 나거나 이래가지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좀 살던 집안 사람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도 밖에 나가서 식구들 먹을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 가서 구걸을 해오든 뭐 노가들을 해서 챙겨 들어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임술이에요. 예전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연주가 임술인데 어릴 때 좀 힘들었어도 자수성가의 힘이 있다? 뭐 이런 거 보고. 아, 낯선 PD님이 임술연. 아니요. 저는 임술이긴 해요. 연이. 예, 그러네요. 저도 임술연이었군요. 남 얘기하듯이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였구나. 그게 임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임술은 일단 그 글자 그 자체에 백호가 앉아 있고 월공이 앉아 있고 화계가 여기는 또 화계까지 앉아 있습니다. 오화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면서도 사실은 위에 연단에 서서 이렇게 그 주목을 받을 힘이면서 그리고 또 엄청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백호거든요. 다른 사람의 그게 월일주가 두 개씩 나란히 화계는 한 개 있으면 화계로 치지 않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독하지만 고독은 어찌할 수 없지만 강력하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그 주목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포텐셜을 이미 속에 갖고 있다. 그리고 근데 물론 그렇게 그런 것을 성취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희생,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임수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기꺼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깡이 좋으시군요. 깡이에요. 평관이거든 임수는. 평관의 관대입니다. 그래서 임수를 가져야 될 딱 한 가지의 자세는 뭐냐면
끝없는 낙천성이 필요해요. 이제 임술이 우울해지는 순간 이제 임술은 이제 더 이상 임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만약에 곧 영화라는 분야가 이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더라도 그 맨 마지막으로 영화 찍을 사람은 나다. 뭐 이런 정도의 네. 그 이런 깡패와 같은 그 과단성. 밥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과나무 심는 느낌. 네, 이런 힘들이 인사되고 그리고 그런 힘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이 임술한테는 있다. 네. 고독함도 즐기셔야겠네요. 영화가 원래 고독해요. 아 네. 그런가요? 네. 그 사주가 어쨌든 잡기라고 해서 이제 술월에 이제 임수, 그다음에 임술, 임술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최종적인 수렴의 단계,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면 모든 사물들을 다 끌어 당겨 나서 다 수렴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살의 계절, 가을이죠. 네. 그 숙자, 숙살할 때 그 숙자는 엄숙할 숙자거든요. 엄숙할 숙자하고 그 뒤에 살이 붙어 있다. 그러면 엄숙하게 그냥 직역을 하면 엄숙하게 죽였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마음 아프지만 저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가 아프겠지만 지금 매 맞는 게 아프겠지만 엄마의 마음처럼 나중에 후일 네가 좋은 뜻을 펼칠 수 있게끔 이제 아프지만 희망을 이제 담고서 매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원래 임술 일주이기도 하고 또 술월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 깜깜한 밤에 호숫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깜깜한 밤에 호수에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깜깜하고 그럴 때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예, 살인 사건입니다. 근데 7년의 밤. 원래 그 계절이라는 건 참 음양의 조화가 묘해서 저는 봄이 좀 슬픈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봄이요? 네. 이제 진리밖에 없잖아요. 그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네. 겉으로는 만화 방창이지만, 네. 근데 속으로는 세상은 그래도 세상은 늦고 꼬실 여자는 많아.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밤은 네. 그 저 이런 계절은 어두운 것 같지만 밝아올 일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그 우짜연님 같은 유형의 사주들을 보면. 약간 비관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아 이제 나는 밝아올 일밖에 없다라는 어떤 미래를 바라본다면 지금의 당면한 어떤 현실이 좀 비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거를 추구하셔야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운세가 굉장히 저는 희망적이라고 일단 바라봐요. 네. 희망적이고 또 좀 더 미래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이 호수에 좀 빠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꾸 앞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이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이게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적인 어떤 의미로 저는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혹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혹시 전공은 뭐 어떤 과목을 하셨어요? 아, 저는 영화과 전공이에요. 영화를 전공했어요. 그럼 확실하게 네. 신축 씨가 맞네. 네.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좀 힘든 이렇게 사연들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네. 근데 얘가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솔직히. 얘가 우리 이제 죽더니 힘들게 읽었을 뿐이고 그 영화하는 사람 특히 연출하겠다는 사람 중에 이 등장도 안 하고 고생 안 사람 어디 있나. 요 도입부에 아니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요 부분에서 이미 확 이게 감정이 아 이게 본래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 나 그 마음은 이해해. 네. 아예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나이라 해봐야 이제 뭐 마음도 안 됐는데 네, 네.
차라리 데뷔를 못한 감독들이 많아요. 네. 하긴 입봉이라고 그러나요? 네. 수천 수만 명 있겠죠. 네. 입봉을 못한 감독들이 많은데 사실은 좀 일찍 입봉하고 길게 이렇게 쉬는 사람이 아직 입봉 못한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한번 입봉을 하면 영화판은 그냥 한 편 찍고 30년 동안 안 찍어도 영원히 감독님이거든. 아. 근데 그래요? 내가 지금 영화를 못 찍고 있는데 감독님으로 부를 때 그게요. 참담하네. 비수처럼 느껴진대. 그래요? 어쩐지 막 너무 차라리 아예 한 편도 안 찍으면 아무도 감독님을 안 부른단 말이야. 그 괴리가 생기는 거죠. 제가 내가 감독인데. 아니면 또 내가 감독이 아닌데. 근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아, 진짜 마음 먹게 달려 있네요. 정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축토가 이게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 축토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술토하고 옆에 나란히 있어서 이제 이 관성의 질서를 좀 흐트리고 있거든요. 혼잡. 이제 혼잡을 시키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 축토는 다행인 것은 이제 그래도 이 시지만을 보면은 관인생이에요. 네. 딱 정관적인 관인생인데 옆에 또 술토가 있으니까 이 사실 관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지.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세계 유수의 감독들의 명식들을 공개할 텐데요. 예. 감독들의 명식의 특징은 일부러 그런 걸 뽑아온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랜덤으로 뽑았는데 실제로 감독들의 특징은 토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토가 뭐예요? 토가 사실은 이제 지배거든요. 지배. 현장을 지배하지 못한 감독은 감독이 아니란 말이야. 현장. 현장. 네. 이 현장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통솔하는 거잖아요. 최종 결정권이잖아요. 감독은. 그 다음에 토라는 것은 또 중재, 중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수많은 스태프들의 의견들을 또 막 저들끼리 또 이 영화판에 가보면 또 정말 천하의 모란 인간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성질 진짜 족같은 새끼들 다 모아놔. 개성 있는 사람들 다 모일 것 같긴 해요. 그 그냥 술집에서 만나면 그냥 바로 패싸움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든 묵고 살라고 또 싹 사이에서 막 이 진짜 입안에 혀처럼 또 싹 굴어야 되는 게 또 감독이야. 이 중화의 능력 굉장히 그치.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감독들은 사주에 토가 많다. 토가 없어도 유일하게 내가 한국 감독으로 소개해도 되는 사람이 나는 친하니까 욕 안 하겠지. 그 선생님 생각 아닙니까? 선생님 욕 들어도 괜찮으시잖아요. 난 괜찮아. 아니, 워낙 내 동생 같은 애는 곽경택 감독 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머. 자꾸 난 군대에서 만났어 걔를. 근데 이제 곽 감독은 토가 술토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토가 깨끗하게 관인생에 시지에서 관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술토가 아주 빛나는 거지. 하나가 있어도 제대로 쓰시네. 하나 있어도 이제 제대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또 토 중에서도 감독들은 술토가 많아요. 아까 우리 지선 선생이 말했듯이. 이 토들 토 중에서도 술토가 굉장히 이 그 감독들의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 그 술술 이렇게 병존이 많아. 오늘 내가 갖고 온 사람 중에서도요. 찰리 채플린 감독도 술술 병존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팀 버튼 감독도 술토가 두 개예요. 근데 이 토 중에서도 가장 이동성이 또 이 광역적인 어떤 그 나와바리가 강한 게 술토거든. 지지 중에서는 물론 천간의 무토가 제일 크지만 지지 중에서는 이 술토가 굉장히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라는 게 뭐 로케이션도 해야 되고 영화제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은근히 지금서 취재부터 시작해야죠. 뭐 헌팅, 뭐 촬영, 뭐 그다음에 개봉하면은 뭐 연극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온 전국에 개봉을 해야 되고
뭐 잘 되면 외국에도 개봉해야 되고 영화제도 있고 이런 그래서 굉장히 이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술토가 감독의 힘으로서는 굉장히 굉장히 적절하다. 제 말씀을 듣고 보면 영화 감독 아니면 뭔가 마피아 보스 같은 데도 되게 어울리네요. 조국두목 이런 데도 되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 원래 술이라는 글자가 저녁 뭐 한 8시경이잖아요. 그때 개들이 많이 씻잖아요. 그죠? 꼭 술시에 개들이 많이 씻어. 네, 술이 개띠잖아요. 그 개들이 이제 왜 짖냐? 뭐 귀신들이 이렇게 개들의 눈에는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술토는 원래 귀신 자리라고 하거든요. 귀신 자리. 그래서 화계 뭐 이렇게도 붙어 있고 귀신 자리 그러면 그 귀신이라는 게 뭐 진짜 뭐 으스스한 귀신의 의미보다는 근본적인 성향이 그 약간 우리 현실 세계 말고 이상적인 세계와 관련된 에, 그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 세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뭔가를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내는 장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술이라는 글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종교인, 그러니까 이상적인 세계들, 또 영화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술 있는데 술이 두 개여야 된다고 아까 강아지는 분명히 말씀을 영감독이 되려면 두 개 아니 한 개가 한 개가 있어도 이제 잘 생조돼야 된다 술자가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술토만 지금 자꾸 토만 지 토가 워낙 많다 보니까 토를 중심 얘기하는데 또 이 일간인 임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임수가 또 나란히 월간과 일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일간이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근데 감독이 되려면 일단 저는 일간이 튼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앙해야 된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신약하더라도 일간 자체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요. 그 아까도 말한 그 적 같은 놈들의 수많은 그 얘기 속에서 매일매일 변수가 발생합니다. 절대 대본대로 찍히는 영화는 없어요. 매일매일 변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페이스가 한번 잘못 말리면은 이제 이 영화는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는요 그 뭐 많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좀 주연배우가 좀 떴다. 이 새끼가 그냥 그 나오면 지가 감독이야. 나는 그 꿀 나는 정말 그 꿀은 꿀 못 봐요. 그래서 저기 제가 아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모 감독님이 계세요. 나보다 한 몇 살 많은데 좁혀지네요. 이분이 이제 딱 거의 정말 데뷔작도 훌륭했고 네. 그 다음 작품이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되고 영화인데요. 완전 좁혀지네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감독질을 하려는 주연 배우를 그냥 파묻어버렸어. 현장에서. 난 이제 그 마음을 나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이분은 일간이 너무 쎘던 거야. 너무 쎄도 문제네요. 그렇다고 주연배우를 패면 어떡해. 패어요? 반죽에 났어. 하지만 강원 선생님 그걸 이해하신다. 나는 뭐 나도 충분히 그러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서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꿀 못 보거든. 근데 이제 그 벼들을 이상하게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은 지가 이제 영화가 잘 배우 이제 스타가 되면 제 영화를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건 진짜 내가 감독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 현장에서 감독 흉내 내는 놈치고 오래 절대 못 간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감독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현장 가보면요 사람들 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감독은요 디렉터에서 체어에 그냥 앉아 있어요. 감독 의자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독들이 뭐 굉장히 부산하게 일 많이 해.
근데 진짜 헐리우드 가면 감독들은 아무것도 안 해. 하물며 헐리우드 영화는 레디 고도 감독이 안 해요. DP라고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 우리로 말로 감독하면 촬영 감독. 촬영 감독이 이 레디 고 액션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독들 아무것도 안 해.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왜냐? 그 수많은 사람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가능성에 딱 한 명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그때 그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판단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동중정이네요. 그게 감독이야. 그러니까 배우들이 자기가 연기하는 거 지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걸 보는 사람, 그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감독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게 그 보이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 그게 감독인 거예요. 배우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지만 그건 지도 모르는 거지. 지가 자신은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서 감독을 제외한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은요, 그 순간밖에는 몰라요. 그 순간밖에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다 잘하려고 그래. 배우는 뭐 특히 이제 주연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오는 신이 몇 개 없을수록 진짜 많이 개오바들 합니다. 그다음에 막 조명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막 뭐 훅까지 팍팍 넣으려고 이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한 중간 순간에 했던 장면을 찍는데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속에서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은 감독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독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은 일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일간 임수는 옆에 월간의 임수를 갖고 있고 또 옆에 신금이 또 그 임수를 지원해 주고 있고 다음에 축토 안에 개수도 임수를 그 지원하고 있고 또 이 임수하고 또 무토가 괜찮은 짝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이 임수인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일지월지에 임수가 뿌리를 못 내렸다는 거. 이게 이것이 약간 이제 공중 누각 같은 느낌. 그렇게 위는 이렇게 화려한데 이 누각의 뿌리가 바로 밑에는 좀 튼튼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스크럼을 임수를 좀 잘 짰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이거 감독의 명식이다. 자 그런데 저는 감독 같은 직업은요 원곡보다는 배운 운이 더 중요한 직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운빨인가요? 좀 그렇게 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아니 우리 중요하다고 운빡에. 하시니까 너도 궁금했잖아. 운의 흐름.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경우 이 소설 같은 건 상관없죠. 똑같은 예술이라도 아니 말로 소설은 팬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영화는 아무리 저예산으로 찍어도 매덕이 들어가고요. 뭐 비슷하게 찍으면 수십억. 조금 뭐가 이렇게 뭐 주인배 한 두 명 잘 쓰고 하면 100억 넘어갑니다. 이거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 돈 가치가 없어졌다 그러지만요 50억 딱 현찰 들고 삼성동 나가면 괜찮은 회사 한 두 개 삽니다. 그걸 갖다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영화 한 편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회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가. 그럼 여기 영화 한 편은 사실 회사 하나 만들고 꽤 큰 중소기업 하나 세우고 흥하냐 망하냐 게임하고 비슷한 규모의 경제적인 규모를 갖고 있어요. 스텝을 사원으로 치면 뭐 몇백 명이 있을 그럼요.
파트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근데 문제는 감독이 예술적 결정권자이기는 한데 네. 자본의 결정권자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공장으로 따지면 공장장이기는 한데 네, 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는 공장장이지만 사장 대우 공장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공장장이야. 뭐 거의 제작자를 겸하는 뭐 봉준호, 박찬욱, 뭐 최동훈, 뭐 이제는 이제 뭐 유승환 같이 뭐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감독 특히 이제 데뷔하는 급의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 공장장, 비정규직 대우 공장장이라고 비참해지는데 봐야 됩니다. 뭔가 책임만 많은 느낌이네요. 예, 그렇죠. 하는 일은 그거 안 되면요, 영화 안 되잖아요. 영화 안 되는데 누가 CJ 롯데 욕합니까? 감독 욕하죠. 간섭은 다 하면서. 그러니까 결정권은 없으면서 요즘은 모든 투자하는 자본이 자. 이 사실상 편집권을 가져요. 이 영화의 이제 사실 미학적 주체는 편집권, 최종적인 편집권을 누가 가지냐거든요. 네. 지금은 다 투자사가 가집니다. 그래요? 예.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이런 건 또 흘려서 따라가는데 존나 빨라. 그러니까 사실 권한은 없고 없는데 나중에 독박은. 감독이 공장장이 네. 비정규직 공장장이 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편집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보다 더 비참한 경우는 그 한때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같은 명작품들을 찍었던 우리 이명세 감독님 같은. 베테랑 감독님이 그냥 촬영 세 번도 못 나가고 해고되기도 한다는 사실. 감독이 그냥 중간에 잘려. 하지 마. 그렇게 말 안 들어. 진짜. 야 그러면 밑에 배우들이랑 스태프들도 말 안 듣겠네요. 감독이 그렇게 잘리면. 그래서 이제 참 이제 그 옛날에 매천 황제는 죽을 때. 이제 나라가 일본에 뺏기고 난 뒤에 이제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하잖아요. 난작 인간 식자인이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난세에 지식인 노릇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요즘은 이제 난작 인간 감독이네요. 난세에 감독해보기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자본의 이런 막 경영적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독들은 그러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노력과 의지를 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운에 의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또 그때 어떤 균을 가진 이제 이런 막 특수 관계인을 만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더 이제는 이제 TV 드라마도 이제 거의 대부분을 외주화되면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화처럼 막 TV 드라마를 제가 공짜로 보는 거니까 영화처럼 이제 박스오피스가 이렇게 집계가 안 되고 시청률 말고는 안 되니까 이제 살벌하면 덜하지만요. 지금 그 영화 그래서. 그래서 이 요즘 그 드라마 여자 작가들 뭐 외주 제서 사람들이 뭐 작품 들어갈 때마다 사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이 감독 저 감독 막 이 배우 저 배우 프로필 다 들고 다니면서 막 아니 뭐 아예 그냥 책이야 책. 누구랑 해야지 그 이번에 되겠냐 이게. 이제 그런 정도로 점점 이제 경쟁이 살벌해지기 때문에 그. 감독에게 중요한 것은 명식의 힘보다는 대운과 세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짜요님의 대운이 이제 우짜님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미 김이 대한 뭐 다 얘기했잖아요. 네. 대운이 좀 굉장히 힘들다. 힘든 사실이다. 근데 그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닌가요? 명식에?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데 네. 일단 이 명식을 이제 그 통관의 개념으로 보면 통관이라는 이제 그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이 신금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는 지금 직종에도 맞는 얘기고요. 이 신금이 이제 이 살아있는 이 그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25세 전이죠. 이 전의 20년은 정말 이 금의 기운으로 너무 금의 기운을 너무 일찍 다 허비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일찍 뭔가 그 조명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이 금의 힘인데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는 통관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관왕 하니까 인수를 예로 보고 저는 이제 그 금수 용신으로 보고 싶은데 이 금수 용신을 저처럼 이제 금수 용신을 보게 되면은 이 토는 이제 가장 이 명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의미가 발생하냐? 이 토하고 화가 이제 기신이 기구신이 되는데 이미 토 과다한 토의 기운 속에 또 대운의 토가 옴으로써 이것을 이제 왜냐면 영화 감독이라는 게 현실적인 직업이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영화 감독을 하고 싶어요? 돈 뭐 영화 감독에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물론 뭐 봉준호 최동원이야 뭐 많이 벌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벌자고 영화를 선택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또 이상한 영화 감독이라는 것이 주는 그 위대한 명예력이 있거든. 단지가 있죠. 단지가 있잖아. 사실은 그게 정말 뿌리칠 수 없는 마약과 같은 매력이거든. 이게 관인데 그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평관인데. 이거는 이제 이 관을 잃게 만드는 힘이 되겠죠. 관이 너무 과다해져서 귀신으로 시작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우짜연님은 평소에도 그런 그 어떤 그 성공의 명예욕으로부터 초연해지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그게 너무 많으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욕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나친 건강은 흡연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또 대우까지 덮쳐오니 이거는 어깨에 힘을 가득 넣어가지고 올라가 마운드에 올라간 투수와 같아. 그러면은 150 던질 수 있는 투수인데 130도 못 던져요. 지나친 내가 욕망을 해치고 있군요.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이 관은 동시에 이 관이 과다하다는 것은 관이 과다한 분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 관은 자기 바로 극하는 기운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지선생이 절제했는데 이 안에 이 관토 안에는 사실은 만만치 않은 불길이 있거든요. 아까 눈이 막 이렇게 안 보이는 초점이 이렇게 안 받고 이랬잖아요. 이건 다 화의 과다에서 오는 그런 증세입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절 보니까 이게 그냥 대충 어느 정도의 큰 데미지를 안 남기고 후유증을 남기고 넘어갔지. 만약에 이제 50대쯤 돼서 만약에 그런 걸 당하면 바하처럼 돼요. 단순히 어떤 일에 있어서의 엉킴뿐만 아니라 이게 몸으로도 이게 이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미 대운, 무호 대운이 이어집니다. 이 미토는 알다시피 안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화를 품고 있어요. 그게 화랑 다름이 없는데 이토 대운이 이 화토 쪽으로 쭉 흐르게 됩니다. 이 화토 쪽으로 쭉 흐르게 되면서 그
이 지금 기미와 무오 지금 대원에 돌입해 가지고 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어쩌면 그 가장 그 힘든 터널의 한 가운데 아 이제 들어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이씨 66세가 될 때까지 계속 핫토론하는 그런 데 나는 씨발 좆된 거야 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야. 뭐 찜질방에 가둔 놈 느낌인데요. 사실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또 인생은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운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내 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운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예, 매해. 왜냐하면 보통 감독들의 그 작업의 단위는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작업을 준비하면 이제 그 뭔가 대본이나 이제 이 트리트먼트 취재해서 트리트먼트 정도까지 가는 게 한 1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대본 작업하는 게 한 1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막 이런 수시고 다니고 뭐 저 뭐 하는 그게 또 한 1년이야. 해야 총 프리프로덕션이 이제 한 3년 감독들한테 이제 이게 3년이 이제 보통 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세운을 잘 활용을 하 세운의 기운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오화의 기운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제. 화의 기운이 몰려니까 화의 기운을 쓰겠다. 이거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이제 이 화의 기운을 때는 화의 기운이 이제 몰려오게 되면요. 신금이 위태로워져요. 신금을 지켜야 되는데 신금이 공격당하게 되면 자기는 이 그 업종에 밥숟갈을 놔야 되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는군요. 그래서 이 그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사대운은 좀 얘기가 좀 달라요. 정사대운은 왜 얘기가 다르냐면 이 사화가 여기서 드디어 이제 아까 문제를 원국에서 문제를 겪는 축토가 드디어 이제 드디어 박값을 하게 되는데 이 사화가 축토 원국의 축토랑 만나면서 유금을 이제 막 부른다 말이야. 그러면 사유축 삼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이 강렬한 결핍의 때가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이 기구신 대원에서 어마어마한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7년 남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7년 남았다고 하더라도 세운이 지금 잘 흘러갑니다. 그렇죠. 병신, 지금, 정유, 지금 무술, 올해부터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오대원의 끝단이 사실 앞에 이 무오대원의 앞에 4년은 힘든 때예요. 계속 이제 화토목으로 여는 세운이 다 대운하고 세운이 다 화토로 흘러가지고 힘든 오히려 지금은 세운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자신의 것을 추구할 그런 힘이 강하다 이거야. 그 때문에 또 뒤에 정사 대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무오 정사 이 기구신 대운에서 세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리듬을 만들면 오히려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돈 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용신 대운 때보다 기구신 때 결국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네요. 왜냐하면 용신 대운 때 일은 크게 잘 벌려. 근데 나중에 계산 정산을 해보면 별로 남은 게 없어. 많이 벌고 많이 확장은 시켜놨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 근데 기구신 대운 때는 오히려 힘드니까 자기 힘든 걸 느끼니까 모든 걸 굉장히 한번 생각하고 말 것도 두 번 생각하고 그리고 꼭 지출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든 최대한 줄여보고 그리고
좀 긴축 재정을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아. 네. 이게 번거는 작은데 대차 대조표를 따져보면 이게 네. 네. 오히려 플러스가 더 커. 네. 그래서 그럼 뭐 그 용의신 대원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다 아마 대박 나고 네. 기부신 때는 우리는 다 쫄딱 망하냐 네.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그 나는 더 좋은 포인트가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정, 아무래도 정사대운으로 가면 이제 원국에 이제 좀 부족한 목기운들도 좀 보완이 될 수 있고요. 뭐 이게 화운인데 왜 목기운이 보완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임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유축으로 예, 자기한테 필요한 예, 금도 이제 끌어들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재물하고 자기 어떤 용신적 개념의 금하고 다 합을 하기 때문에 때는 이제 재물적인 것도 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수라는 거는 원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결국 합쳐지는 게 수의 어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걸 사주를 이제 근, 묘, 하, 실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연에서부터 저 출생 시간으로 이제 흘러간대. 출생 시간을 인생의 말년이나 아니면 뒤늦은 그다음에 이제 월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떤 과거나 조상 자리 뭐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근데 조상 자리에 있던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한 40대 정도가 되면 임수끼리 이제 합쳐지는 거죠. 물들은 네. 이렇게 합쳐지고 그것이 이제 시간 쪽으로 예, 시간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저 생시 자리에 좋은 의미를 가진 글자들 그리고 저 축토가 좀 못마땅한 축토가 나중에 이제 그 정사대운이 될 때 좀 이뻐 보이는 큰 목소리 아니야? 이뻐 보이는 그러니까 사주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과 시기가 되면 좀 이쁘게 작용을 하는 그래서 뭐 희용기구안을 너무 이렇게 막 그 따져서 아, 나 내 인생 망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분수에 맞는 꿈을 꿔야 할까요 이렇게 뭐 써주신 게 제가 좀 닉네임은 우짜유신데 많이 웃으려고 지신 것 같은데 노력하려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타이밍을 좀 그런 때로 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가시면 저는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물은 또 강약의 어떤 의미보다는요 청탁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많아도 저 사대강처럼 이렇게 썩으면 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작아도 그 물이 맑을 때 사람들이 그 물가에 와서 놀 수도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이런 수의 관념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신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예, 그거를 잘하면 이제 저런 40대 이제 정사대운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물가에 딱 놀러 와 봤는데 어이 물이 탁해. 그러면 엄청난 이제 반감을 오히려 이제 큰 구설이 될 수 있는데 소문 듣고 와 봤는데 물도 정말 깨끗해. 그러면 정말 이제 뭐 정말 대박이 터지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 좋다. 네, 그래서 수신도 굉장히 중요해서 항상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임수는 수신이 진짜 네. 중요해요. 이게 원래 임수의 원래 그 근본적인 글자의 어떤 파자를 좀 할 때 선비가 갓을 약간 삐딱하게 쓴 글자라고 이제.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삐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물은 본원적으로는 맑고 깨끗하지만 그런 외부적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금방 탁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갓을 삐딱하게 쓴 거고 그 옆에다 이제 사람 인자를 붙이면 이제 아이벨 인자예요. 아이를 내가 뵌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다라는 건 그 몸 상태가 굉장히 청정해야 되거든요. 생명을 잉태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항상 이 임자는 수신, 정말 그게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갓을 삐딱하게 쓰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면 어떤 시기나 순간에 정말 극찬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순수성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서태지 예.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언제 떴느냐면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뜬 거예요. 우리 태지 오빠. 예. 가장 사춘기 때 순수했던 시절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뜬 맞아. 거고 나중에는 뭐 장사꾼이니 뭐 별소리를 다 들었겠지만 저는 그 저 동일한 어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딱 판단해 보면 가장 순수했을 거다. 그러니까 장사 이런 개념 말고 나는 정말 음악을 정말 순수한 맞아요. 목적을 가지고 임이잖아요. 네, 서태지가. 네, 네, 네. 그래서 그 순수성을 잃지 않았을 시기 아니면 또 내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순수하지 못한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했나? 그러면 이제 물은 또 특징이 이게 정화를 잘해요. 스스로 자정이라고 하잖아요. 자정을 또 잘하고 그래서 물은 원래 근본적 지혜를 암시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익히지 않아도 이 수일주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익히지 않아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그 수신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좀 때를 약간만 좀 기다리시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때를 기다려야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감독이 참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감독이 이제는요 작가도 해야 돼. 지가 작품을 써야 돼. 네. 시나리오를요? 시나리오를 쳤어야 돼. 홀리우드는 지가 쓰는 감독 거의 없습니다. 다 작가가 쓰지. 써야 되죠. 왜 헌팅을 왜 감독이 다녀요. 하면 소품 막 소품 감독까지 사실은 감독이 다 해야 돼. 우리나라 감독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일 큰 일이 이제 이 자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 컨텐츠를 감독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왜 감독이 만들어야 돼? 사실은 프로듀서가 만드는 건데 이 우리나라 프로듀서들이 오라 이렇게 이제 감독 안 된 놈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다 이제 이 땅의 프로듀서들에게 미안해요. 근데 사실이잖아. 나만 나 나도 돼. 요즘 말로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사실이잖아. 감독들이 막 좀 시나리오까지 써야 되고 마이트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거 이제 또 뺏기기도 하고 도둑도 맞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자 이제 그럼 이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작품을 이제 준비하느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데 본래는 공포 영화 쪽이다 였다가 젊을 때는 네. 이제 근데 이 공포 영화도 재밌어요. 네. 이 아까 이제 일주가 인민 수잖아. 이 수가 이 공포 감정적으로는 공포거든. 자신의 용신의 장르를 선택했던 거죠 어릴 때는.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별로 그게.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첫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공포를 의도하고 찍진 않았어요. 근데 무섭대. 공포로 그게 알려지면서 이제 조금 알려지게 됐던 거예요.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제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은근히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제가 의도치 않게 이제 공포 영화 쪽으로 계속 했던 거죠. 신기하다. 저도 모르게 계속 그쪽을 되게 묻어놨던 것 같아요. 그게 참고로 제가 오늘 9명의 감독의 명수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공포 영화로 영화사에 남은 감독 이제 히치콕 감독의 명식을 보면요 기해년의 임신월의 개축일의 개축식 완전 물바다예요. 아빠도 물이 뭐 백호 네, 그 백호의 물바다라고나 할까. 거의 이때 이제 축토 축일 축신은 거의 물이라고 봐야 되니까 거의 뭐 천지가 물바다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 말씀대로 터도 많네요. 네. 네. 이거 자료 다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올라도 상관없지 뭐. 지금 어차피 들으시는 뭐. 분들은. 걔들이 뭐 어차피 뭐 지금 뭐 뭐 미국에서 그런 거. 뭐. 저희 방송을. 재밌겠다. 할리우드에서 강원 좌파 명량이 막 고소하고 이러면 재밌겠는데. 청취자. 고소하라 그래. 청취자. 옛날에 그랬잖아. 김남일이 왜. 네.
저기 월드컵 그 개막 전날에 연습 게임 프랑스랑 하다가 예. 지단을 갔다가 예. 보내버렸잖아. 아, 예. 그 네. 김남이 그랬잖아. 네. 내 연봉에서 까라 그래. 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아 게시판이 아니죠. 딴지 라디오 에피소드 올리는데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때가요. 그 단편 영화를 찍고 네. 저 처음 이제 그런 그 할 때가 네. 이 경신대운이었다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금의 기운이었다는 거죠. 이 수의 기운을 임수를 쫙 보좌해 주는. 네. 어.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지. 그러게요. 네, 그게 재밌죠. 근데 근데 이제 2009년에 옴니버스 그냥. 영화를 찍었는데 이거는 이건 무슨 영화였는지는 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이건 전주 영화제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거 2006년에 제가 데뷔하게 됐던 영화도 약간의 시리즈물이긴 했어요. 근데 네 편의 장편 영화였는데 그게 이제 다 공포 영화를 했었어요. 사실 2006년도에도 공포로 제가 데뷔를 했었고 2009년도 옴니버스에서도 되게 여러 편의 돈을 주주려 한 영화였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약간 공포를 하고 싶어서 공포의 느낌이 나는 영화를 찍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공포 괜찮다 봅니다. 화 대운이 온다. 그죠? 화는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관이 과다 관왕하잖아요. 관이 많다는 것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남자를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 사실은 공포 영화 남자를 위한 공포 영화 이런 거. 네, 그렇죠. 에로틱 공포 이런 거. 오 네. 재밌다. 네. 에로틱 스릴러. 아 전 사실 이게 무리여가지고 나한테 공포도 맞지만 에로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는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 그런 에로틱 스릴러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합니다. 에로가다 보니까 갑자기 황해해졌어요. 야 그거 뭔지 그 저기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거 그. 아 원주적 본능. 원주적 본능. 원주적 본능. 나는 한 30번 봤어요. 30번이요? 나 한 번도 안 봤는데. 아니 어떤 특정한 장면 때문에. 아 이게 하다가 찍으세요. 다리 꺼내서. 아니 뭐 꼭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예. 하여튼 예. 예 그런 근데 이건 농담이고요. 너무 좋아한다 너. 아니 저 관 얘기 아니 그게 아니라 관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흥분을 막 하신다 그래서. 맞아요. 관만 너무 흥분하네. 아니 저도 관 왕 하고 싶어요. 좀 드리고 싶네요. 참 안타깝게도 숙인 허리가 고장나서 당분간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자 그 근데 그럴 같 그 이 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너무 그렇게 그 즉자적으로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그러니까 남자 관객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꼭 내 영화를 남자들이 와서 본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남자 관객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선 굵은 논리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선이 굵은 그런데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똑같은 영화를 남녀 연인 보고 나오면 굉장히 서로 다른 반응을 합니다. 싸우기도 해요. 싸우는데 주로 이제 그 싸우는 내용을 보면요 남자들은 저게 뭔 말이 돼 이거 가지고 사실 영화는 그 논리학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남자들은요 일단 그 내러티브 이야기 구조가 자기의 논리 구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이 아닌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 저렇게 쏘면 안 죽는다느니 우주선이 저렇게 착륙하면 안 되고 그분들 이렇게 점화시켜야 된다느니 야. 야 무슨 총에 총알이 도대체 탄창을 갈아들인다 몇 발이 나오냐 지금 뭐 세요. 이런 별 비본질적인 가지고 목숨을 건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어떤 그 굵은 논리를 가진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뭐 그건 뭐 그냥 뭐 홈 드라마일 수도 있고 스릴러일 수도 있고 네. 로맨틱 코미디일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로맨틱 코미디라도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로코하고 다르잖아요. 네. 사실은 굉장히 리얼한 그 그 네. 현실의 논리를 안에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됐던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스타일의 영화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더 많은 감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자, 볼까요? 바로 대부를 찍은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네. 무진월의 갑술월의 을축시예요. 네. 완전 토바다죠. 네.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반 깡패였네요. 자기가 깡패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폴라가 데뷔를 찍을 때는 데뷔 감독이고요. 파라마운트가 어떻게든 저예산으로 찍으려고 배우도 유명한 배우 한 명만 쓰고 그 사실 지금 그때 배우들이 그때 다 유명해졌지만 그 영화를 찍을 때 알파치노, 다이언 키튼, 제임스 칸 다 무명이었고 그 아버지 그 저기 뭐야 박중훈. 그 아버지 있잖아. 네. 아. 이거 터. 선생님 생각이 나냐? 서치예요. 서치 한번 해봐.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봤는데. 말론 블란. 말론 블란도. 네. 말론 블란도 한 명만 그나마 이런 막 주연급 배우고. 하면 다 무명이었어요. 오 지금 보면 올스타인데. 그런데 이 영화 찍으면서 그 영화의 그걸 보면 저기 뭐야. 그 메이킹 북을 보면 자꾸 예산이 오버돼. 네. 그래서 중간에 코폴라가 해고당할 뻔합니다. 주식 싫은 감정 새끼가 싸가지 없이 이 새끼가 또 웃다 대고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찍자를 부적 해고당할 뻔한데 그때 부사장 누군가가 이 앞에서 실드 치준다 이거야. 야 이거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새끼 좀 하는 짓은 밉지만. 좀 우리 더 씁시다. 그분이 난 사람이야. 그러면 남 사람이야. 사실은 우리는 나도 그 책에서 몇 번 보면서 이름을 어디서 써보려고 이름을 외웠는데 끝까지 안 외웠죠. 나이도 어려. 36살인가 그래. 그런데 이 부사장 손님이 끝까지 이렇게 실드를 쳐줘서 그나마 목 안 떨어지고 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시작해나 그냥 그것도 근데 동네 회사도 아니고 파라마운트 상대로 이 간 거죠. 이게 간목 아닙니까 간목. 근데 이 사주를 보니까 이제 토하고 목하고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결국 이 겁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겁재가 그래서 꼭 나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또 겁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이 가능한 그렇죠. 거고.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죠. 그 한 명이 끝까지 봐줘가지고 이 영화가 그냥 수백 배를 벌어들이게 되죠. 그런 비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다 토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가 믿은 건 뭐냐? 지 자신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영화의 로직과 내러티브를 믿은 거예요. 이건 된다. 그냥 그 시나리오 작업을 갖다 코폴라가 했거든. 그 원작을 가지고 그 마리오 푸조의 소설을 가지고 이 하는 작업을 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믿으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저 적에게서 적진정에서 나온 거지. 이게 토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살벌하게 토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 선생님 여기서 시비 한번 걸어도 됩니까? 네. 이게 외국 사람이잖아요. 네. 연월일 씨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지고 오시나요? 아, 예. 네, 못 믿겠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게 진짜라고 어떻게 믿죠? 네.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돼. 갑자기 왜 교회를? 주님이 알려주셨대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복자 아니라. 가르쳐주면 믿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때문이에요. 의외로 이 기독교 사회에는 생년월일 씨가 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문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몇백 년 전에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교구에 등 그때는 주민등록에 뭐가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왕조사의 때나 뭐 왕이나 이렇게 실록에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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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해야 내가 언제 몇 시에 나타난 걸 알지. 근데 교구에는 분까지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루이 암스트롱처럼 그 자기 생일 좀 살짝 속여서 재밌는 사기 해프닝 불렀다가 뽀록 나게 되는 게 그 교구 기록 때문에 아, 정확하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의 출생자들의 기록이 더 정확하게 우리 접근할 수 있는. 저도 오늘 강원 선생님한테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실패했습니다. 믿어 그냥. 그래서 이 코폴라 감독 경우가 이제 좀 가장 대표적인데 더 이제 더 센 걸로 가면은 이제 찰리 채플린이죠. 네, 찰리 채플린. 야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냥. 정말 살벌합니다. 그냥 흑인간이네요. 예. 기축년에 무진월에 여기도 임술이 나옵니다. 임술의 경술자 이게 술술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는 채플린을 그냥 단순히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진짜 찰리 채플린에 대한 진짜 오독이죠. 찰리 채플린의 그 코미디 연기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네. 그가 사실은 이제 그 온갖 자신의 그 모든 단편 영화부터 무속 영화, 유승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사실상 그런 그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가치. 휴머니즘이죠. 그래서 사실은 채플린이란 말로 저는 그 CIA가 옳다고 생각해요. 채플린은 공산주의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일관되게 자기 자신을 웃기는 놈으로 만들므로서 자기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이제 이른바 그 정말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방랑자로 만들므로서 20세기 사회가 그리고 그 당시 파시즘 사회에서 붕괴해가고 있는 어떤 그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의 복원을 자신의 그 작품 안에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장 그 대표적인 모던 타임즈 같은 영화의 크레딧을 보면 채플린이 1인 6역을 합니다. 감독, 주연, 다음에 대본, 음악, 촬영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6개 혼자서 다 찍은 거예요. 편집도 하신 건가요? 근데 그게 진짜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자신의 영화를 자신이 지배하고 통치한 거죠. 어떤 타협도 없이. 그래서 토가 이렇게 이게 정말 이 임술 그리고 그 옆에 이 임술 일주가 옆에 다시 술토를 끼고 이런 그 힘을 부릴 때 어떤 게 발 그러고 이거 딱 보면은 이 옆에 임수 옆에 경금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금 편이니 이건 이제 끼죠 끼. 선생님 혹시 그런 것도 나옵니까? 찰리 채플린이 본인을 희화시켜서 그런 감동을 줘서 사실 엄청 잘생기기도 했잖아요. 굉장한 미남 배우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또 여성 편력으로 유명했는데 그런 것도 혹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너무 이제 이 관에 이런 뭐 관에 전환화한 관의 과다. 근데요. 근데 이제 지 채플린의 어떤 좀 여성 편력은 좀 정신 분석학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남자가 좀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보다 약간 롤리타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배우만 노려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른바 이제 그 속류 기독교 사회가 굉장히 채플린을 비난했는데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린 여자에게서 그런 좀 굉장히 어떤 인간의 가장 숭고한 그리고 가장 손에 닿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찰리 채플린이 제대로 섹스가 되지 않았다는데 제 전재산과 손목을 걸고 싶어요. 채플린의 순수함을 믿으시는군요. 아, 그건 여자로서의 연이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네, 잘 알겠습니다. 왜 어쩌다가 거기까지? 그건 이제 사실은 뭐 말 넘김에 얘기하면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 아동성애로 이제 그 이제 기소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요, 그건 진짜 좀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클 잭슨은 자신이 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왜 그냥 뭐 4살짜리 애들은 남자애들 뭐 홀딱 보고 그냥 목욕탕에서 그냥 물장구 치고 놀잖아요. 네. 처음 봤는데도. 그냥 그렇게 논 거예요. 근데 걔는 진짜 마치 그 양철북의 오스카처럼 7살 이후로 사실은 성장을 안 한 아이예요. 몸만 어린이 된 거지. 네. 걔는 그냥 영원한 피터팬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동성애로 기소했다. 이거는 이제 이미 그때도 이미 많이 그 미국사에서도 나왔는데 마이클 잭슨의 돈을 노린 아이 엄마 아이 부모들의 네, 네. 그런 혼탁한 이제 그 돈 좀 뜯어 날려는. 네, 네. 나중에서 밝혀져서 엄청 고생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이 스필버그도 진토술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토가 거의 없는 그도 하늘에 덜렁 토가 없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어, 네. 그러고 그건 화하고 금만 있어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일종의 약간의 마초적인 배우로 유명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사람이 그가 감독으로서 성공을 거두는 60, 70대 대운을 자세히 보시면 그때 다 토대운이 와요. 네. 아, 어머. 신기하다. 네, 재밌죠. 네. 이때 감독으로서 온갖 영광을 다 차지하거든. 네. 여기서 희망이 좀. 그만큼 이 토가 감독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우디 알렌이에요. 우디 알렌은 물론 이제 기토가 이제 하나 떠 있는데요. 우디 알렌은 을해년의 정해월의 신해일의 기해시 밑에 해예요. 수영을 하고 있네요. 신금일주가 해수 네 개를 깔았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정말 자, 오늘 그 우리 그 우짜유님한테 제가 그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겁니다. 저는 그 강한 자가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긴 자가 강하다. 이게 맞는 생각이거든요. 어떤 훌륭한 영화를 찍는 감독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박을 터뜨린 영화를 찍은 감독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저 가장 영화 감독에서 위대한 위너는요, 오래 영화를 찍는 사람들입니다. 맞아. 그게 제일 힘들죠. 그게 제일 힘들고 그게 가장 사실은 모든 감독이 꿈꾸는 거예요. 맞아. 사실 우리나라에서 100편을 넘게 찍은 임근태 감독이 임근태 감독 그 차라리 임근태 감독도 그랬답니다. 90편 넘어가면서 이게 이 작품 지금 찍고 있는 이 작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공포. 그래서 그 당시 충무로 얘기로는요, 90년대 이런 얘기가 떠돌았어요. 임근태 감독 전성기 때죠. 다음 작품 계약을 안 하면 지금 작품의 엔딩 신을 안 찍었대요. 뭐 그런 얘기가 그 당시 있을 정도로 그런 대감독들한테도 한 작품을 더 찍는 것, 또 한 작품을 더 찍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 감독은 영화를 찍을 때 감독인 거거든요. 영화를 안 찍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뭔가 영화 감독이 은퇴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그럼요. 여기는 정년퇴직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영화 감독은 걔 아직도 영화 찍고 있냐? 라는 얘기를 듣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챔피언은 우디 알렌이다 이거야. 근데 우디 알렌이 왜 그런 정말 진정한 감독으로서의 챔피언이 될 수 있나 보면요. 이 막강한 해수가 아이고 오행이 또 위에 예쁘게 지지는 해수 다인데 방금 우리 저기
낯선이 말한 것처럼 예. 위에 또 청가는요 또 나머지 5형을 다 갖췄네. 그러네요. 아, 아주 얄밉죠. 네. 어, 그러면서요 이 해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상관입니다. 상관. 네. 상관다워요. 예, 상 그 네. 그 영화는 상관의 영화거든요. 그 수많은 수다의 영화. 끝없는 말. 그러니까 제작비가 덜 들어가지. 끝없이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닌 거예요. 물론 네. 큰 대박은 없지만. 네. 그런데 어 우디 알렌이야. 이왕이면 어 기왕이면 이왕이라고. 예. 어. 투자를만 한 거죠. 왜냐면 네. 액수가 얼마나 그리고 네. 막 여배우들이 와서 막 네. 감독님 다음 영화 옥체랑 하세요 하고 뭐 뭐 네. 지금 막 지금 최고로 핫한 애들이 막 와가지고 네. 앞에서 알짝거려. 지금 여배우 흉내 내신 거예요. 하세요.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우델레인데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우리 순위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 그렇게 이제 이 우델레는 수다와 여자의 영화인데 네. 실제로 삼도 또 언니랑도 참 많이 이제 미아 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언 키튼 뭐 수많은 그 여성과의 그 사건 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좀 과다하죠. 예. 네. 아니, 밑에 이상. 목욕이 네. 그렇지 내기가 전부 상관의 목욕이야. 네. 입으로.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많은 구슬수에도 오르고 욕도 식상에 처먹었지만 네. 자기 그 힘으로 그 기운으로 자기 오로지 그런 스타일의 영화만 찍었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운명대로 영화를 찍으신 분이네요. 능력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처음 영화에 출연했을 때가 마틴 리트 감독의 프론트라는 58년인가 9년 영화예요. 네. 지금 몇 년도에 지금 2016년도에도 영화를 찍고 있잖아 지금. 야, 반세기를 영화를 찍고 있어요. 반세기를. 이게 제 참 희한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 이 술토의 기운이 강한 아 술토의 기운을 크게 강하게 갖고 있고 이 토의 기운이 강한 우자연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영화를 네. 기획하고 추구해야 되겠는가. 네. 어, 성별을 떠나서 네.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강세를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요. 그 적어도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성공을 거두려면 세 가지의 결정구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그 투볼 피처들은 절대 성공을 못한대요. 네. 세 개의 결정구를 가져야만 그 먹고 살 수 거기서 밥 숟가락에도 떠고 살 수 있듯이 감독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한 가지만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이문남을 아주 내가 싫어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작가지만 작가로서 내가 좋아하는 감독 작가가 그 이문열인데 그런 인정하시는군요. 네. 나는 그 사람보다 글 잘 쓴 사람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가리가 썩었어 그렇지. 네?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지만 그대로 나가. 인격과 재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인격과 재능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이문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데뷔를 할 때 적어도 세 개의 작품이 내 서랍 안에 있어야 된다. 네. 3년 데뷔할 때는 데뷔하는 것만 신경 쓴단 말이야. 데뷔작은 다 좋아. 근데 그 데뷔작이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넥스트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글쟁이들이 빵 터뜨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영화 감독은 더 심해요 이젠. 그래서 적어도 세 개의 자신의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두 가지는 아까 정해지지 애로, 않습니까? 공포? 예. 애로 공포. 아, 예. 아, 그 아니 더 애로. 우리는 애로를 사랑합니다. 선생님 좀 겸손해지셨네요. 그 이 그 강원 선생님께서 귀한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그 영화 감독들 이제 사주를 이렇게 쭉 봤는데요. 참 이 코폴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토 기묘년에 그 축까지 그러니까 시간에 이제 축토까지 해가지고요. 토들이 연부터 시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찰리 채플린은 역시 마찬가지죠. 연에 있는 토가 또 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출생 시간까지. 그 다음에 팀 버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에 있는 수가 그 시간에 있는 개수까지 일단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디 앨런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그 연에 있는 시가 이게 지진일기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같은 경우도 연에 있는 화가 출생 시간까지 쭉 이렇게 화가 그러네요. 이어져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우디 앨런 아래 보시면 이제 조지 루카스 감독은 연에 있는 감목들이 사실은 시까지 이걸 이어져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도 마찬가지로 연에 있는 병화가 화가 계속 이어져서 시까지 이제 돼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이 팀 버튼 감독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나머지의 7분 그러니까 7분이 처음에 시작과 끝을 동일한 형태의 직업적인 특성으로 가져가는 그래요. 거죠. 곽경택 감독도요. 네. 연에서 시까지 화가 다 이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강원 선생님도 그 출생 연에서부터 출생 시간까지 뭔가가 이어져 있죠. 그게 수예요. 네, 뭔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이제 이거 대가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짜연님 사주들을 한번 보세요. 네. 얼마나 패턴이 유사한지.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이런 패턴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연에 있는 토가 출생 시간까지 쭉 한결같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적 과정에서 이 사주를 이제 여기 영화 감독들하고 딱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패턴이죠. 그러게요. 패턴 비슷하다. 굉장히 유사한 패턴. 그러니까 사주가 다 다를 것 같지만 뭔가가 자꾸 계속 이어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것들이 시간, 미래까지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제 영화 감독의 뭐 오행적으로 좀 밝고 화려한 걸 뭐 추구해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계속 공포. 네, 이런 식으로 쭉 저는 일관성 있게 그 물은 이렇게 끊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또 연결되잖아요. 네,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쪽으로 패턴을 잡으시면 저는 대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유사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공포에도 또 종류가 많잖아요. 네. 네. 저 우리는 에로스를 에로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꼭 남자들을 위한 영화의 의미보다는 이 관들을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이 전체가 나기 때문에. 네. 전체의 패턴을 보면 결국 저들하고 이제 친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 저도 이제 제살이 혼잡이라 이제 그 제들이 사주에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어디 딴 데 가서 당신이 그렇게 남자가 많다며 뭐 사주 보고 와서 제가 사주를 보는데 근데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하루에 한 뭐 적어도 10명 정도의 여성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적으로 가면 사실은 바람기도 없어지고요. 그냥 정말로 그렇게 풀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남자들을 약간 포커스로 한 공포, 그다음에 약간의 애로, 그리고 사주가 일관되게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패턴이 저는 좋은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계속 일관되게 한 직업을 밀고 가시는 게 이렇게 대가들 사주를 보면 정말 딱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이 사주 8개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 사주 8개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런 어떤 패턴이 확 눈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현 선생님이 네. 말씀하셔서 눈에 보였는데 다 연결되네요. 네. 여기 그렇게 알고 뽑아온 것도 아닌데 그치? 예.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신기하다. 제가 어떤 대가들이라고 하든지 좀 유명세를 크게 떨친 분들의 사주들을 보면 네. 뭐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에서부터 시까지 그치. 뭔가가 일관되게 이어져 있는. 네, 여기 그때 사연 남겨주신 거에 네. 늦기 전에 영화를 적고 제 분수에 맞는 꿈을 꿔야 할 거 했는데 네. 그 분수가 영화인데요? 네. 딴 꿈을 꾸실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전공도 그렇게 가셨고 또 그때 출발했던 어떤 것들이 저는 끝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 시간에 시간에 신금정인이 있다는 네. 거는 네. 이게 한계만 있잖아요. 네. 보통 자기가 전공 자기가 공부한 것으로 직업을 삼을 때 네. 성공을 거두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정 그러니까 시간의 정인이 떠 있을 때는 시간의 정인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걸 물어본 것이고 저 지금 우짜연님 같은 경우는 시간의 정인이 밑에 토로 생조가 돼 있는 네 신축이니까 네. 그래서 더 더욱 더 이제 근데 원래 이 신금은 이제 술을 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약하다라고 보거든요. 원래 경금이 이제 네, 금생수가 그렇죠. 아주 잘 이루어지는데 약하기 때문에 이제 저 금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어서 좀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좀 깡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뭐랄까요? 저 왜 저렇게 드세게 생겼냐 좀 이런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아까 뵀을 때 네. 그런 이미지가 안 드시는 거예요. 저런 기상으로 무슨 영화 감독을 하실까 속으로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게 이제 만약 경금이었으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스스로 맺고 끊음을 분명하게 하고 또 이렇게 금의 기운들을 숙살이라고 하죠. 탁 자를 때 자르고 냉정하게 할 때 냉정하게 하고 일관되게 그런 어떤 것들 이미지화 시키면 앞으로 더 제가 볼 때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주인공도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렇죠. 네. 때리고. 타이밍 맞는 선생님이 그렇죠 했어요. 신금이 이 과다한 토에 묻히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토다금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런 그 권한, 숙살 권한을 좀 끄집어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래 그 이렇게 칠살 편관들이 강한 분들이 카리스마를 잃으면 좀 멋없어 보여요. 좀 이미 눈빛에서 좀 꼬라지도 있어 보이고 이래야 좀 그게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좀 멋있어 보인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나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쪽을 생각하시면 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네요. 제가 좀 넋을 놓고 있었고 죄송해요. 네, 우짜연님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계속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듣고만 계셔가지고. 네. 아니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 하나하나 공부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는 입장에서 저도 열심히 들었고요. 한편으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좀 답답함이 있네요. 이 토의 시기를 어떻게 잘 할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가 미천한 실력에 제 명식을 딱 열어봤을 때 굉장히 놀랐었어요. 이 산사태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그리고 불까지 지르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미 앞에 감독들 이 위대한 감독들의 명칭에서 감독들은 다 산사태를 맞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 질문이 제가 저는 임술이 처음에는 괴강으로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괴강으로 보는 책도 있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안 보지만 괴강으로 원래 보는 책도 있고 요즘에는 괴강을 또 두 개를 더 추가시켜가지고 여섯 개로 괴강을 보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다양하군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괴강이면 더 좋고. 나쁠 건 없죠. 그 카리스마. 그 사주를 이제 그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패턴을 좀 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편해지거든요. 사주를 보는데.
근데 이제 하나하나의 글자에 이제 집착하게 돼요 처음에. 네. 아, 이 글자 있어서 이거 문제다 뭐. 네. 충이 있구나 그런 네. 어떤 사소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하나의 어떤 글자 네. 텍스트에만 너무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이 전체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데 되게 힘겨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말문도 안 떨어지고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볼까 하는데 이제 우짜연님 사주가 저는 이 감독들 영화 감독들 여덟 분 이거 본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라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대가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자질이 일단 주어져 있는 거죠. 네. 네. 뭔 소리죠? 아 근데 진짜 개강으로 봐도 네. 더 좋. 영화에서 계속 사람 죽이면 되죠. 뭐. 네. 이쪽으로 풀면 되는군요. 안 그래도 글로 계속 연쇄살인을 하길래 네. 이걸 개강이라서 그랬나? 아, 연쇄살인을 네. 하셨어요? 아, 제가 사실 영화에서. 영화가 아, 네. 엎어져서 그렇지 글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저 호수에 그런가? 많이 빠져 죽었을 네. 거예요. 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죽여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영화 한 편인데 네. 그 영화 한 편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사실상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친한 동생 같은 친구가 곽형태 감독인데 네. 네. 뭐 그 사람이 훌륭한 감독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나는 그 친구는 이제 친하니까 옆에서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네. 데뷔할 때, 그리고 데뷔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힘들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작품으로 기적적으로 또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리고 성공을 거두난 직후에 또 왕창 말아먹어가지고 네. 빚까지 수십억을 네. 적게 됐을 때, 네. 뭐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덧 이제 11편을나 찍은 끝없이 영화를 찍고 있잖아요. 매년 한 편씩 이걸 그게 난 대단하다고 대단하죠. 보는데. 근데 나는 그 친구에서 본 거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 친구의 영화를 보지만 정말 나는 기계 같아. 끝없이 시나리오를 썼어요. 데뷔할 때도 시나리오를 네 개를 들고 왔어. 그때 제 영화사 할 때는 우리 영화사에서 데뷔했거든. 네. 아니 두 번째를 우리 영화사에서 찍었는데 그때 우리 영화사가 망했지. 네. 근데 신화를 네 개를 들고 왔어 네 개를 한 번에.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 프로듀서 하시는 분한테 이것만 절대 하지 마 했는데 그걸 꼭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광경택의 잘못은 아니야. 우리 프로듀서진의 문제지. 근데 그리고 이렇게 막 힘들 때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그래서 말아먹고 나니까 뭐 아무도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고 네. 우리도 망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차는 끝났어 하고 이제 충분해서 완전 퇴출됐을 때 네. 그때 나온 시나리오가 친구거든요. 아 그게 다 망하고 난 뒤에 완전 망해가지고 이제 쟤는 끝났다 뭐 네. 이제 뭐 이제 이럴 때 네. 그때 이제 머리 빡빡 깎고 이제 막 그런데도 지치지 않고 누구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네. 그런데도 끝없이 신화를 쓰더라고. 800만 관객이 그때. 나는 그런데 나는 그때 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옛날에 내 부산에서 같이 술 먹고 다니는 애가 아니구나. 둘이서 술 많이 물어 다녔거든요. 네. 술도 많이 같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예. 나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 그게 토의 자세거든. 좀 시종 예일하게. 네. 예. 끝없이. 선생님이 그런 걸 옆에서 봐서 아까 우짜연님한테 야, 이 정도 고생은 다 해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제 주위에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 다 뭐 PD님은 PD님대로 뭐 작가님은 작가님대로 사실 다 힘들거든요. 다 힘든데. 너무 힘들어요. 영화는 정말 왜냐면은 엉덩이 무겁게 또 그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공을 들이고 공을 들였다 한들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힘든 일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글을 올렸던 이유는 기왕이면 되게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힘들다 보니까. 네, 꼭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영화만 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약간 생각이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화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물론이죠. 네, 네. 뭐 영화 뭐라고. 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으로 글을 썼죠 사실. 네. 영화를 하셔야겠네요. 아이고 배로 공포 영화를. 아, 그러게요. 선생님 나중에 잘 계속 어떤 길을 택하실지 모르지만 만약 네. 영화로 또 하시면은 네. 이 방송이 엄청난 자료가 되는데요. 나중에 영화를 포기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네. 저 감독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이제 여자 에로 감독으로. 아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영화 한 편 그냥 보면은 네. 쉽게 얘기하거든요. 돈 아깝다 그럴 때도 있고 진짜 재밌다. 실제로 돈 아까워. 네. 네. 근데 좀 그래도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네요. 네. 네.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오늘 모처럼 강원 선생님께서 막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네. 이거 프린터 해와 막 이런 거. 네. 굉장히 공을 들인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네.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우재님 작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한 거 좀 넣을게요. 저희 동시에 같이 가서 보죠. 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네. 네, 이만 나가볼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